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도내 자치단체들도 남북 교류 협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주 MBC에서 열린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지역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군산에서 바닷물이 논으로 유입돼 어린 모들이 말라 죽었습니다. 농수로 수문 관리 잘못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인 뒤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남북 정상의 두 번째 만남 이후 남북 교류 협력 논의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가능성 있는 남북 교류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꾸준히 준비해온 전주시. 지난해 팀을 창단한 드론 축구를 북한에서 시연하는 스포츠 교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 한옥마을과 비슷한 개성 한옥마을에 전주 한옥을 옮겨 짓고 전주 비빔밥과 평양냉면이 어우러지는 남북교류 음식 축제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타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강점인 정책들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남북제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풀려야. 익산시 역시 올 가을 99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북한팀 초청을 대한체육회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논의는 북미회담 취소 발표로 잠시 주춤했지만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 원을 어디에 쓰면 좋을지 시군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업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7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전까지는 구체적인 의견을 도출해낼 방침입니다. 현재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부의 승인 절차도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서 전라북도의 대표 사업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되살린 남북 교류의 불씨가 성공적인 북미회담 개최로 남북 사이에 막혀있던 협력과 교류가 시원스레 뚫리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바닷물이 농수로에 유입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이야기인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모내기를 하던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모내기를 마친 논입니다. 뿌연 부유물 사이로 성장을 멈춘 모가 힘없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모를 키우던 밭은 소금 덩어리가 쌓여 짠내가 진동합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탓에 모내기에 쓰일 어린 모두 이렇게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농민들은 여느 때처럼 농수로에서 물을 끌어다 쓴 것이 화근이라고 말합니다. 2km 떨어진 수문으로 꽤 오랜 기간 바닷물이 스며든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매일 지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말라 죽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바닷물이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란 거예요. 군산시는 수문 주위 우수관으로 바닷물이 역류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부터 잘못된 부분이어서 군산시는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해수입이 되지 않도록 지금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농어촌 공사 협의해서 농수를 별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염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7곳. 확인된 면적만 축구장 넓이의 20배에 이릅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언제 얼마가 될지 모르는 보상만 기다린 채 기약 없이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시민단체인 전북 결의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전북 결의 하나는 만남이 일상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회담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우려가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상적 만남과 협력이 가능한 남북관계를 통해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을 쟁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민주당 도당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국회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도 2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였으며 노동계는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도지사 출마자들이 후보 등록 후 처음으로 방송 토론회에서 정책 대결을 벌였습니다. 새만금과 지역 경제 등 현안마다 대립하고 공방을 주고받으며 차별성 부각에 고심했습니다. 먼저 김한관 기자입니다. 도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는 송하진 지사의 공약 이행 여부 비판으로 물고 물리는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새만금 사업부터 후보 사이에서는 개발 방향에 견해차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국제공항까지 만들자고 하시는데 자판기 커피도 아니고 좀 평창 올림픽에서 보셨듯이 그것도 일회성이었지만 엄청난 발전을 함께 가져왔다. 다만 새만금호 수질 개선 해법으로 후보 모두 해수 유통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는 뚝이 막아졌고요. 규제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새만금 해수 유통을 통해서 개발 계획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 맞고요. 안 되면 앞서 제안해 주시는 해수 유통 같은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최대 쟁점은 역시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생 방안. 새만금과 연계한 전기차와 수소전지차 등의 다양한 대체산업 방안을 쏟아냈지만 세부 해법은 갈렸습니다.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딜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군산 자동차 공장은 가동되는 게 좋겠다. 실현 가능한지를 여쭤봤고요. 예? 실제로 실현 가능한 정책이 제시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보 정당 후보 사이에서는 정체성 논쟁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민평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과연 온당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러고도 진보 정당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것인지. 8대 공약,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활동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어떠한 내용은 별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남북정상회담 성과로 조성된 교류협력 확대. 대체적으로 환영 반응이었지만 다른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로 만남 몇 번 했다고 해서 교류하고 무슨 뭐 여기 약속하고 그게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기상조 같고. 전북의 농업과 농민 살리기 정책으로도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인 후보들은 짧지 않은 2시간의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토론회는 송하진 후보를 나머지 후보들이 집중 공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4년간의 도정 성과를 놓고 임정엽 후보와 송하진 후보 간의 공방이 특히 뜨거웠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송하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토론회의 집중 견제 대상은 단연 민주당 송하진 후보였습니다. 토론회 구도는 사실상 1대4. 각 후보의 사안별 정책 차이보다는 지난 4년 전북 도정에 과오만 부각됐습니다. 과다 요금을 주민 주머니로부터 사실 빼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나서도 전라북도가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매립토가 날려 미세먼지의 원천이 되고 물이 썩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생태 환경의 무덤 위에서 그 무엇을 건설하겠다는.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송 후보가 내세운 관광객 1억 명, 소득 2배, 인구 300만 공약은 토론 내내 설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전이다, 캐치프레이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궤변이면서 너무 무책임한 자세 아닌가. 예, 계속적인 충고를 주시는데 정확한 개념부터 잡고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때부터 개념 잡는 데는 상당히 느리신. 첫 방송 토론회의 긴장감 탓인지 엉뚱한 답변이나 후보자 이름을 헷갈리는 실수도 이어졌습니다. 정의당 이광석 후보에게 묻습니다. 민중당입니다. 민중당 이광석 후보님에게 묻습니다. 후보 등록 후 첫 방송 토론회는 정책 검증의 계기로 관심을 모았지만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 제시보다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공약을 반복하거나 공방에 치우쳤다는 평가였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후보 등록과 함께 정책 발표가 이어져 공약 대결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송하진 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상용차 전진 기지, 농생명 산업 생태계, 전북 금융타운 조성 등 10대 공약을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호남 퍼스트의 취지로 낙후된 호남의 사회 간접 시설 확충과 미래 산업 육성, 새만금 개발 최우선 추진 등 13개 분야 101개 과제를 담은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황숙주 순창 군수가 측근에게 수의 계약으로 10억 원을 쪼개기 발주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밝은 순창을 만드는 연대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군수의 측근인 A씨 업체가 지난 3개월간 총 100여 건의 시설 공사를 2천만 원 이하 수의 계약으로 수주했다며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의혹이 제기된 업체가 수의 계약한 건은 올 들어 42건에 불과하다며 의회 승인을 받아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광주 전남연구원이 새만금 공항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신공항이 항공정책을 역행한다는 내용인데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전남광주의 딴죽걸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발표한 새만금 신공항 추진에 따른 무안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활로를 모색하자는 취지지만 새만금 공항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무안공항이 자리 잡아 신공항은 불필요하며 이는 정부의 공항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중복 투자와 공항 간 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중추공항이라고 지금 만들어놓은 무안공항이 활성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전북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는 광주나 여수공항 간의 역할 조정이 핵심이지만 애꿎은 새만금 공항만 걸고 넘어졌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미 항공수요조사를 통해 새만금 공항 이용객이 2055년 130여만 명에 이른다며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내륙 거점 공항도 중부권은 김포와 청주, 동남권은 대구와 김해 등 권역별로 두 곳씩 있어 무안만 서남권 유일의 거점 공항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타 지역과의 어떤 경쟁 관계라든지 정부의 종합개발 계획에 어떤 모순이 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전라남도는 출연기관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일단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는데 그걸 발표했더라고요. 광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발표한 것이거든요. 정치권과 도 모두 선거를 이유로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 같은 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 국가 예산이 5년째 6조 원 달성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전북 국가 예산은 1차 부처 편성 단계에서 이미 6조 2,95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새만금 분야 반영액이 늘어 지난해 부처 반영액보다 6,4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올해도 6조 원 달성은 무난할 전망입니다. 농가가 제안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맞춤형 농전지원 사업이 완주군에서 시행됩니다.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맞춤형 농정사업 대상자 140농가를 선정했습니다. 맞춤형 농정지원은 농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농가가 직접 제안하면 행정이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출하 조절용 소규모 저온 저장고 126곳, 농산물 가공시설 등 농업시설 1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맞춤형 농정사업은 기존의 메뉴에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자기가 신청함으로써 영농의 애로를 해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남원에서 생산되는 부각제품을 한자리에서 살 수 있는 판매장이 광안루원 상가에 문을 열었습니다. 부각 관련 9개 업체로 구성된 남원시 부각협동조합은 감자부각과 다시마부각 등 45종의 다양한 상품을 진열 판매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각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춘향의 부각은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오던 김부각의 맛을 연구해내놓은 공동 브랜드입니다. 이번 판매장 개장을 통해 남원에서 생산되는 부각이 건강하고 맛있는 전통 먹거림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중국 진강시의 신혼여행단과 TV방송국 관계자들이 익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중국 진강시 TV방송국에서 전북 내 주요 관광지를 중국 현지에 홍보하기 위해 신혼부부 7쌍의 여행과정을 제작하는 것으로 보석박물관과 나바위 성당, 왕궁리 유적지를 둘러봤습니다.
한편 자매 도시인 진광시와 익산시는 올해로 교류 20주년을 맞아 11월에 축구 경기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에 대한 퇴치 작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됩니다. 익산시는 가시박을 생태계 교란 식물로 지정하고 오는 9월까지 금강 하구 지역인 용안면과 망성면 일대에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제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가시박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최대 12m까지 자라고 번식력이 강해 토종 식물을 고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한옥주택에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전주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한옥마을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옥주택의 지붕 수선이나 전통 담장 공사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보조금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한옥주택의 수선비 지원은 처음입니다. 하루 600여 명이 이용하는 군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새로운 수탁기관을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 수탁기관을 공모한다며 희망기관은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정되면 향후 5년간 운영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재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부터 의무화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 의무화를 유예하거나 조기 퇴근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시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33개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전주시는 다음 달 20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부동산, 예금 등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436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부안 궁항 앞 해상에서 2톤급 어선과 3톤급 어선이 충돌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2톤급 어선 선장 51살 A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불은 기관실을 모두 태운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합창단이 오늘 덕진예술회관에서 지역합창단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연주회를 갖습니다. 정읍시립국악단은 오늘 정읍사공원 야외 무대에서 사랑을 주제로 국악공연을 선보입니다. 고창문화의 전당은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복합인형극을 공연합니다. 관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하우스 콘서트가 내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츠의 무대로 마련됩니다. 시, 서, 화, 선면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전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생활 속 풍수지리 이야기라는 주제로 운영됩니다. 서천석 행복한 아이 연구소 소장이 내일 정읍시청에서 아이와 어른 모두 행복한 육아법에 대해 강연합니다.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미니 취업 박람회가 내일 익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도민 제안 사업을 모레까지 공모받습니다. 전주 생태하천협의회와 전주자연생태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하천지킴이 양성교육생을 접수받습니다. 5월 29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인 뒤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부안 26도 등 25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잔잔하겠지만 해상에 짙은 안개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